우포역 광장에다가 내 MR을 파킹 시켜놓고요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자전거를 타고서 덕천동 맥켄지 일신기독교원까지 못 가겠습니다. 낙동강 감동포구 생태여행, 이거 아마 신청을 해야 될걸. 북극 버스킹 종 신청 방법 있죠. 낙동대로와 우포대교 램프 구간이죠. 우측에. 아이고, 지금 성도만 날씨만 되어도 참 좋겠는데 너무 더워요. 꼼짝 달싹도 못하겠다니까요. 북구의 소통 캐릭터, 북구와 꾸미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몇 발짝 걸었는데 땀이 솟습니다. 말 그대로 삼복더위는 확실합니다. 초복, 중복, 대설을 이겨냈으니까 인내해야죠.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부딪히면 안 그렇네요. 구포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딸랑 한 코스 갑니다. 덕천역에 하차를 해가지고 다시 도시철도 2호선으로 갈아타야죠. 하하, 서려가 버렸네. 다 서려가 버렸어. 덕천역 승차를 해가지고
다시 한 코스 수정역에 하차를 해야죠. 수영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는 식항수도 괜찮거든요. 근데 막상 역까지 움직이기가 싫어. 거천역 하차를 했습니다. 이제 2호선으로 갈아타야죠. 대저방면 플랫폼이죠. 암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지하철은 땅바닥을 잘 봐야 됩니다. 퇴근 시간 되다 보니까 혼자 탑니다. 수정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여기서 맥켄지 일신 기독교원까지는 도보로 걸어가야죠. 더워서 계단 또 못 올라가겠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정역 앞의 금곡대로 모습입니다. 수정역 버스 정류소고요. 한줄기 하려나? 아유, 했으면 좋겠다. 너무 더웠어. 지점이 옛 화명 주공 아파트 단거리죠. 자, 이곳은 덕천동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상 아이고,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맥켄지 일신 기독병원이죠. 자, 오늘 마트 가서 물건도 사고요, 가전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 맞추고 갑니다. 오늘이 한 달째 출퇴근입니다. 우산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도 한번 맞고 싶어. 아, 어찌가한지 갑자기 너무 따르는 거 있죠. 비를 맞아도 좋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나. 더운 것보다 낫습니다. 지하철을 타야죠. 오빠 감사합니다. 야, 썰어 가버렸네요.
있어요. 좋습니다. 여름은 싫어요. 자전거를 우포역에 파킹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타기를 한번 해야 합니다. 3호선 갈아타는 곳. 3호선 우포방면. 우포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과 우포대교 램프 부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낚시 갈치 전문점 대절동 호숙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세탁물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우포역 비브워크의 모습입니다.
정류장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지금 포석정으로 이동하죠.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이죠. 대제동 맥도 출신의 공인이 되신 현철님이 생각나네. 고향의 선배죠. 본명은 강상수고요. 그 히트를 뭉치다가 현철과 벌떼들도 조직했고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으로 이치를 보게 됐죠. 여든이 훨씬 넘었죠. 그분이 생각나네요. 대제로 즉 신장놈 강서구청역이고요.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라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심장 녹여
어처럼 봐. 그냥